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박윤보입니다. 요즘 많이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또 많으시고, 노화로 인한 피부 관리, 진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서울 아이성형외과의 김혜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 트러블이 있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절이 변할 때, 나이가 들때 오는 노화의 하나로 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피부를 위한 극약 처방,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환자분들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시나요? 요즘 마스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칙칙함도 생겨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칙칙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생각인데 칙칙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 그리고 뭐 마스크와 같이 이렇게 피부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환경으로 인해서도 색소가 생기기도 하고 트러블 후에도 약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칙칙함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간혹 건강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안색, 안색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 안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알맞은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너 뷰티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잘 갖춰져야 피부에도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외선이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색소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과로 오셔서 레이저 토닝과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이너 뷰티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뭔가 당장 내 피부의 변화를 위한 시술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스킨 부스터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아기 주사, 물광 주사, 그리고 리쥬란 힐러 같은 그런 주사들이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주사들이 굉장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기 피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기 피부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도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그 피부에 상처 났던 것이 이렇게 눈에 안띌 정도로 재생이 금방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피부에는 사실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재생시켜서 회복시키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서 그런 재생 기전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생 기능을 돕고자 그에 필요한 성분을 만든 것이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피부 진피에 들어가서 뭔가 손상이 있거나 색소가 생긴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해서 재생을 시킴으로써 왜 턴오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재생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도 해결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도 주사가 늘 많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주사가 어떤 건지도 고민이 됐었거든요. 주사들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이제 아기 주사는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약간 성장인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 성분인데요. 세포 재생에 한 기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PDRNPN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분인데 그 성분 자체도 피부 재생, 즉 기본은 세포 분열인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서 결국은 재생에 도움을 줘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주사들을 보통 몇회 정도를 맞아야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느낄 만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1회 시술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맞아봐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지속 기간이나 좀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보통은 1개월 간격으로 2, 3회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 3회 정도 하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피부가 일단 촉촉하고요. 흔히들 말해주시는 물광 피부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들 해주시는 말은 화장이 잘 먹어요, 밝아졌어요. 필러나 보톡스는 이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은 정말 피부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음으로써 밝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지는 거라서 뭔가 인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요즘 동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기본은 늘 뭐니뭐니 해도 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피부에 대해서 스킨 부스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서울 아이성형외과의 김혜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